늘 마이다스 안경원을 찾아주시는 단골 고객분의 안경 구입 후기입니다. 안경원에서 예약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아주 흔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토요일 날은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고 예약을 하지 않고 방문하셔갖고 다시 2주 후에 예약을 하고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 안경을 교체하시는 이유는 안경을 착용했을 때 이 거리가 짧아져갖고 얼굴이 몸이 크고 얼굴이 크면서 전체적인 안경 사이즈가 작아지면서 안경을 교체하게 되었습니다. 안경을 위한 교체하시면서 시력 변화분도 함께 교정하게 되었습니다. 평균 1년에 한 번 안경 렌즈만 혹은 안경테와 안경 렌즈를 함께 교체하고 있습니다. 성장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선글라스를 맞추면 1년에 한 번씩 계속 함께 안경과 함께 맞춰야 됩니다. 이럴 때 아무래도 부담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시저 플립을 함께 하셨습니다. 시저 플립의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안경에다가 플립은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데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빼는 방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저 플립을 빼는 방법은 일단은 이 굵은 대를 잡고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올려주신 다음에 아래쪽으로 하게 되면 차탈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에는 세팅하는 방법은 이 시저 플립의 하단부에 고리 두 개를 안경 하단부에 걸어주시고 위로 쭉 당기신 다음에 상단부 고리를 하나씩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하시게 되면 시저 플립을 장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시력 변화가 많은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시저 플립을 이용한 선글라스 착용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